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기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난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하고 말할 때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했는가?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하였는가? 그리고 왜 오늘 이와 같은 어떤 땅 위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그 모든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형상, 그 어떤 형상. 그런데 그 형상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말한 형상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두 번째는 땅에 지어진 어떤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어떤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모든 것이 다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천상에 있는 해, 달, 별, 또 그런 천체들, 이러한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이 형상.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받음이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음 받은 그 형상대로 어떤 것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것도,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그 천체에 있는 것들도 누가 다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피조물의 형상은 절대로 무엇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왜 하나님은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랬나,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아서 왕구 같은 것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고 그런 거 갖고 놀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경배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조물은 경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단 한 분 조물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지연받은 피조물, 그들은 형상을 입은 자인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천체에 있는 그 어떤 해와 달과 별이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음성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음성뿐인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라는 걸 어디서 말해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신 그 이야기가 또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건 아,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닮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닮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 거죽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의 모양을 가지신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은 죄인이 가진 형상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그 아담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서 사는 영이 되어졌다.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광의 몸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영광의 몸을 가지신 그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생명 그 자체 본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닮도록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인 게 끊어짐으로써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인류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무슨 형상을 가진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는 죄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거룩한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형상을 가진 것과 죄의 형상을 가진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상을 가진 것은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요, 거룩한 형상을 가진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형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도 같이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형상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이 형상은 하늘에 속한 형상과 땅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형상은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얘기를 이제 하고자 이 형상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상이 첫째는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를 하면서 그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육의 사람, 또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을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그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어디에 속한 형상을 가졌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어떤 스태츄를 만들고 어떤 왕구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땅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늘에 속한 형상과 땅에 속한 형상을 아주 완전히 구별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의 형상으로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되는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아담의 형상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도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뭘 의미해요? 신으로 섬김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신으로 섬김을 받는 대상, 나에게 어떤 신이 되어질 수 있는 피조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가 또는 세상에 정말 실력이 있고 어떤 명예를 갖고 있고 어떤 돈을 갖고 있고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의 대상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천사조차도 그 요한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나는 그냥 너와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냐? 그 이야기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할 때 20절 말씀 너희를 쇠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쇠풀무불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쇠풀무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에 그 금을 집어넣을 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꺼내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꺼내서 또 망치로 두들기고 그러면서 금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또 은도 완전히 일곱 번 단련한 은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단련되어지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풀무불이에요. 근데 풀무불인 이 애굽은 죄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 죄의 불순물, 죄의 그 속성들은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요단강 그 목전 앞에서 있게 되어진 이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풀무불에서 건져내졌다, 세상에서 건져내졌다라는 얘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서 그 40년 광야의 길이 많은 긴 세월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한순간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건져낸 너희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지 아니하지니 그 믿음을 보는 기간이었지만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풀무불인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망이 그림자가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깨닫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인가 원하지 않은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 끌려다니는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뭔지를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들도 너무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가 바로 애굽에서 죄의 종노리를 하면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왜 그들이 흑암과 그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인 구원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흑암에 앉아있고 공고함과 그 쇠사슬의 고통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 형상에서 그 풀무불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목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상을 갖고 죄의 종이 되어졌던 너희들을 이제는 주님이 그 풀무불에서부터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면전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너와 같은 그 피조물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지음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23절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한친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그 언약은 바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너는 기억해라 이 말이죠.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셔서 분명히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아담이 가진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모든 축복, 이것을 다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의 그 축복이 뱀에게 순종함으로 그 뱀에게 다 넘어가서 입 다 빼앗겨서 결국 그들의 종이 되어진 이것, 이것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잖아요.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진멸을 하실 거니까 너희를 분명히 회복시킨다는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표를 준 거예요. 살인의 죄를 졌어도 너는 구원의 표를 주겠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의 표입니다. 누가 너를 만날지라도 너는 반드시 그 가인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자가 너를 죽일 수 없는 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가 바로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 사망의 권세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끔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너를 이제까지 끌고 다녔지만 그러나 반드시 풀무불과 같이 그 뜨겁고 이게 뭐야? 풀무불은 지옥이죠. 지옥.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너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너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심판에서부터 그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형상이 아닌 불 가운데에서도 그 불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불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4절에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엇을 소멸하느냐? 죄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불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관계를 맺는 법을 세운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불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이 공의의 법이 되어져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심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건져내신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거길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설교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는 육의 법은 이 땅에 육이 있는 한계 안에서만 지배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 육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그 율법을 주었지만 이 율법이라는 이 자체는 육체를 지배하는 법이지만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신약에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어저께 말씀에 분명히 그 율례가 십자가의 도가 돼서 우리 심령에 새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누가 새겼냐? 성령님이 새기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 따로 여호와의 신 따로 놀았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버려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완전히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와 같이 성령이 함께하시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반드시 입게 되어져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홀연히 영광의 몸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입는 걸 말하죠. 이것을 부활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벗어질 때, 그렇죠? 육체가 벗어질 때, 이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은 우리의 혼적인 변화,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어가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말하냐?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또한 우리가 혼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 것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는 해산의 수고,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게 어디 지식에까지? 하늘의 지식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하나 그걸 알아가게 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형상은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내 안에서 생명이 차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차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 지식에까지 우리가 차서 그 형상이 빛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땅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경배 대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사람도 너에게 어떤 기쁨의 대상, 구원의 대상, 나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되며, 또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내 모든 죄와 저주는 이제 다 소멸되었고, 이제 생명의 법이 되어지고 의의 법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겨라. 그럴 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 주 여호와의 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식에까지 충만할 때까지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니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형상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형상을 다 입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자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